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사슴이 시냇 물을 찾으려고 갈급해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의 생수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에게 속히 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2장을 찬송합시다.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신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실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하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차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교독문 1번 시편 1편의 말씀을 교독합시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81장을 찬송합시다. 주는 귀한 보배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의미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날에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기쁨의 주 예수 우리 함께 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무슨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아멘. 조용히 안수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만유 주가 되시며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축복하시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고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주님께 연락되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고 주 안에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주의 백성되게 하시옵소서.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하신 주님, 오늘도 이 예배 속에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의 머릿속에서
항상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려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령님의 감흥과 감동으로 닮아다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사라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끝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신령한 꿀을 먹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 형식적이 되고 삶은 무기력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경험하시길 원하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월부터 월 1회 공동체 모임을 시작합니다. 동역장님들은 공동체 모임 계획을 사무실에 알려주십시오. 공동체 모임 교재는 입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보에 있는 2023년 공동체 모임란을 참고하셔서 공동체 모임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청소년 청년 주간에 찬양의 밤 집회가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모임에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학교 겨울 행사 안내입니다. 아래 일정을 보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모임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새가족 과정은 5주이며 2부 예배 후에 12시 40분 장소를 정정합니다.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실시합니다. 장소가 교육관 3층 청년부실입니다. 2부 예배 후에 오카리나 팀 모임이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전체 여신도의 원례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신도 회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일남신도의 친교 척사대회가 교육관 2층에서 있습니다. 작년에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재보낼 수 있도록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튀르기예 동남부와 시리아에 2월 6일 오늘 오후 4시 17분경에 강도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사망자가 3,700명, 부상자가 15,000명 이상이다라고 밝혔으며 사상자가 더 늘어날 것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한국교회와 기장총회는 지진 피해를 당한 이웃들을 위해 긴급 구호 헌금을 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봉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13일 월요일 목회뱅크 강의가 있고요. 16일 목요일 한독교회협의회에 참석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식당 설거지 봉사는 18 공동체에서 합니다. 대회 소식입니다. 노회 신년 교사 강습회가 오늘 오후 4시 1위 동성교회에 있습니다. 출발은 3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 당산중앙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신도의 익산연합회 실행위원회가 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김현숙 권사님, 진기자 권사님, 박선자 권사님, 김영자비 권사님, 최경숙 권사님, 김영자의 권사님, 성복내 집사님, 김영기 집사님입니다. 축하의 박수를 합시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5장을 부르며 봉헌합시다. 내 죄 속해 주신 죄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심사 죄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죄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데려 죄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쉼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쉼 없겠네. 장봉 목사님 나와서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전영희 목사님, 감사의물, 김하정 권사님 추도예배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김복의 생일 감사의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남희 권사님. 이사 감사의 물, 이성복 김남희 권사님, 주님이 예배하신 길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도의가 되게 하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감을 감사합니다. 이유력 김명숙 권사님, 남궁선희 집사님, 하나님 내 감사합니다. 이복이 김옥성 권사님, 필리핀에서 손녀 무사히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나와 내 가정, 자녀들 가정, 올 한 해 건강한 믿음을 주옵소서 윤순자 권사님, 감사의 물, 이영기 김정옥 권사님 가정에서 손말순 권사님, 섬혜자 김창섭 집사님 감사의 물, 황은순 집사님, 김영면 최영경 집사님, 문정숙 권사님 하나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의 물 조병선 이은자 권사님 우리 일천번지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았사오니 남은 시간도 주께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으로 기쁨 삼게 하옵소서. 주께 맡긴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한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주를 향한 마음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옵소서. 이사한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게 됨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곳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게 하옵소서. 새로운 일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먼 곳에 떨어져 있었던 손녀를 보며 기뻐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여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 아버지 늘 주의 도우심 속에서 아름답고 귀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만날 때의 기쁨이 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린 생명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과 일천번제 예물과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예물 예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복규 김옥선 권사님 손녀가 필리핀에서 와서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 어디 계신가요? 아 여기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늘 그리워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편 127편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람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고 할 때 거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실을 가지고 성공할 거라고 100% 된다고 믿고 행동합니다. 그런데
아니지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라고, 우리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정말 생뚱맞아요. 2절 후반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요. 갑자기 떼돈을 벌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자손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도 잘하고 뭐 이런 것이 축복이 아닌가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도 아까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 잠을 주실까요? 지난달 4일 윤창호 분당 서울대학병원 신경과 교수와 윤지은 의정부 을지대학병원 신경과 교수 연구팀은 국제학술지 행동수면의학의 연구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은 수면은 신체 회복, 기억력, 면역 조절 등 인간의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온전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잠은 신체 노화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잠은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잠을 잘 잘까요? 잠을 잘 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팀은 한국인 2,349명을 대상으로 4주 간격으로 설문과 면담을 통해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 달간의 근무 일수와 휴무 일수, 수면 일정, 수면 패턴, 코골이 등 수면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 성별, 직업 등 개인의 인적 사항 관련 조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녀 공이 잠을 깊이 자지 못하고 수면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그들은 실제 나이보다 자신의 주관적 나이가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늙었다고 여기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나는 늙었어, 귀찮아,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며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수면의 질은 훨씬 떨어지고요, 잠 못 드는 밤을 맞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관적인 나이를 어리다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적인 자기 나이보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훨씬 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젊게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잠의 질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윤 교수팀은요, 이번 연구는 대규모 한국인을 대상으로 주관적 나이와 수면의 질이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잠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늙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계속해서 탄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잠을 잘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젊게 살면, 나는 아직 젊다고 여기며 살면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팀은 긍정적인 생각과 젊게 살려는 노력이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 몸도 늙어 문제가 생기고 마음도 약해지지 않나요? 그런데 어떻게 젊게 살 수 있나요?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며,
헛되도다. 지금까지는 내 수고와 노력으로 집을 세우려고 했다면, 성을 지키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만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라 몸이 너무 지쳤어요. 신경이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느끼니까 무기력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삶의 여력이 없고 그리고 내적인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어떨까요? 그런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그렇게 믿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쉼이 있게 되고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젊게 살 수 있어요. 나 스스로 아직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적극적일 수 있죠. 그리고 그는 긍정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게 살면 결국 그는 누우면 잠들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도 바울은요, 지난 3장까지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너희는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구하는 것마다 얻을 수 있게 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간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를 위하여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했고 선교 헌금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겠지. 바울은 자기가 너무 강해.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잖아. 그의 성격을 문제 삼고요, 믿음을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있는데 선교비를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중단을 하자고 주장도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적어도 이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감옥에 보내셨을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를 감옥에 두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요. 사람들의 눈에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감옥에 갇힌 것 같아요. 그런 그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느냐고, 그런 그를 위하여 선교비를 보내야 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로마의 고위 관료들,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던 황제의 측근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 로마의 상층부에 권력의 중심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요. 결국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권력의 중심에 있다가 모함을 받아 오해를 받아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위기를 만난 거죠. 그들은 자기를 신뢰하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비로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감옥에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참 잘 나갈 때에는 세상에 관하여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고 보니까 그 감옥 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열게 되었고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되었어요.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고요. 복음이 그 로마의 권력층을 중심으로 하여 그 세계에 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때요? 바울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나 사건 앞에서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곳에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일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의 아픔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태도를 갖고 살려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낮추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자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으로 나의 지식으로 판단해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우리가 판단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분노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으나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어떤 경우에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무리 억울해도 입을 닫으셔요. 죽는 자리까지 침묵하며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그리스도를 닮는 거죠.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온유함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일을 만났을 때, 보게 되었을 때, 누군가 판단할 만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느끼는 마음, 그 사람의 고통을 느끼려고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이죠. 온유함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오래 참아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내 오빠요 동생이라면, 그렇게 느낀다면 선교비를 보내지 말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몸이 하나요, 이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가 교회가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는 희망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희망이 뭡니까? 그 희망이란 도대체 뭡니까? 교회에 출석하시는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교회에 와서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요. 사실 그분은 한글을 깨우치지 못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을 배우셨어요. 목사님이 자세히 보니까 그 할머니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하는데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만 읽어요. 그리고 그걸 적어놓고 계속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 왜 성경을 읽지 않고 사람들의 이름만 읽으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천국에 가면 함께 이웃에 살 사람들인데 이름이라도 알아야지요. 그러면서 할머니는요, 그 이름을 열심히 외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런 할머니가 어리석다고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할머니는 천국에서 함께 살 생각에 한글을 배웠습니다. 나이는 드셨지만 배움을 놓지 않으셨죠? 그분들의 이름을 익히면서 젊게 사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그분은요, 끊임없이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는 몸을 움직이니까요, 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살아야 할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서 손해를 봅니다. 기꺼이 양보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젊게 사는 거죠. 이런 분은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게 살고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시는 거죠. 그런 그를 귀히 여기시는 거죠. 구약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17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삶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유는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죠, 아합이 그 땅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 백성들로 하여금 섬기게 합니다. 거대한 신전을 짓는다고 백성들을 강제 노역시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경고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으리라. 하나님은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은요, 자신의 신하 시혜를 시켜 여리고를 재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런 아합을 향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말씀합니다.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는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감히 왕 앞에 나와 협박을 한다고 느낀 아합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고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 있는 과부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시켜 놓으셨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세세한 것까지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갑니다. 성문에 이를 때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엘리야는 당연히 물을 좀 달라고, 배가 고프니 떡 좀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떡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걸로 불을 지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가뭄이 닥쳐 가정마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고 사르밧에 가면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달라 했는데 그런데 지금 먹을 수 없게 되었죠? 마실 수 없게 되었죠? 하신 말씀과 너무나 다르지 않나요? 그런데 엘리야를 보세요.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들과 함께 먹고 죽겠다는 그것을 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장면을 만났다면, 이런 상황을 보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그리고 먹고 죽으려던 그 떡을 달라고 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가족이라면 가능합니다. 달라고 하는 이가 내 형제입니다. 내 아들, 내 딸, 내 아버지, 어머니라면 조건 없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이걸 먹고 힘을 얻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뭄이 끝나는 끝날까지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과부는 그가 말하는 것이 이치에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먼 길을 오다가 지쳐버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물을 주지 않으면,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저가 금방이라도 죽게 생겼다는 사실을 느낀 거지요. 자, 과부는 먼 길에 지친 엘리야가 내 형제요 오라버니라고 여긴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과부는 자기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던 물과 그 떡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믿음으로 행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고요. 기근에 대해도 기뻐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풍성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곁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그 삶은 풍성해져요. 그러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그 관계는 어떻게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어떤 상황에서 내 것을 희생하고 그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을 때, 당신은 나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고,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 그를 존중해주고 높일 때, 정말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가 옳다고 말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많아지게 되면 내 삶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새 날이 찾아옵니까? 내 인생의 새로운 날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하여 해가 수백 번 바뀌어도 새해가 된다고 새 날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내 자녀로 느껴질 때,
그때 내 인생에 새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희망 안에 살고 마음을 함께 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삶에 보람이 있을 거예요. 능력이 경험될 거예요. 평안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젊게 살아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발견하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할렐루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에 두 끼 먹었고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 어려울 때 돈이 조금만 생기면 라면을 사다 주고 쌀을 사다 주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 살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그렇게 내가 그들을 아끼고 헌신하고 하는데 그들과 가까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제 후배에게 물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가까워지지 않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은 자기가 필요한 때만 와서 만난다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그랬어요. 제가 너무나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공부하느라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내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다가 지치면 그때 친구들을 만나러 갔고 후배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 후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은 형이 필요한 때에만
찾아왔다고. 내가 필요할 때 한 번도 형은 곁에 있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 그들의 필요한 때에 있어주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어요 곁에. 어느 날 새벽에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새벽 2시입니다 너무 좋은 일인데, 기쁜 일인데, 그 새벽에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여러분이 무작정 집을 나와 길을 걷다 보니까 새벽녘이 되었어요. 누군가와 내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새벽 시간에 전화를 걸어 무작정 들어설 수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삶이란 결국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야 행복한 건데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으신가요? 노력해서 삶의 형편은 나아졌는데요. 집은 좋은 집을 얻었고 그곳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이 곁에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다 같은 희망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고 내가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고 그들이 나의 좋은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이 풍성해져요. 그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될 때 우리는 젊게 살 수 있고요. 살아야 할 이유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남은 삶은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얻도록 그 일에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좋은 분들과 같은 시대를 살게 하시고 한 재단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을 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희망을 갖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얻은 이 소망을 함께 가꾸게 하시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생각만 해도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은총이 우리들을 통하여 경험되게 하시고 세상에 소망을 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이런 관계를 이루며 살게 하셔서 인생을 성공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내 일에만 빠져 살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에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제 같은 희망 안에서 사는 귀한 종들과 더불어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